네, 안녕하세요. 이델리오 전문가 김한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실시간 증시 리뷰 시간입니다.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테마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10분만 집중해 주시고요. 지금 듣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테마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차트를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지금 현재 선물 추이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. 약 8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은 시장을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중심에는 아마 반도체 쪽에 하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쪽, 즉 SK하이닉스를 위주로 조금 하락을 좀 많이 시키면서 시장을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는 코스피를 크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다행인 건 외국인이 아직까지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간략히 좀 살펴드리고요. 여러분, 그간에 우리 코스닥 시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. 그죠? 근데 어저께 테슬라가 4~5% 올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2,000원째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.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매수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. 2,000원지 관련주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건데 테슬라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의 시장은 단기적인 바닥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오전에 시장을 봤던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어떤 테마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서는 전선 관련주가 강하고요. 전력 설비가 강합니다.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선, 그다음에 그 전력, 그리고 아니면 태양광 이런 전력망의 문제로 인한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도 아마도 계속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 강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상승세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어차피 오전에 집중된 테마가 오후에도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후 시장은 내가 어떤 걸 접근하지라고 봤을 때 여전히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근데 여러분,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뷰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환율이 테마입니다. 여러분, 환율을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환율을 왜 봐야 되냐? 항상 환율과 주가의 상관성이 늘 역의 상관성이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늘 역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 환율이 139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당연히 그러면 코스피가 빠져야 되지 않냐?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접근이긴 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. 이 환율을 더 이상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환율이 이때 보이시죠? 이때 보이시죠? 1,400원을 돌파할 시점에 이때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요. 통화 스와프 규모를 체결을 했습니다. 이때가 정확히 4월 13일이었네요. 국민연금 하는 외환 스와프 넉 달 만에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,400원을 웃돌던 환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. 이게 한 번 더 나왔다는 겁니다. 자, 이거 잘 보세요. 이게 6월 21일 일자로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한도 규모를 150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. 한 번 더 이슈가 나온 거죠. 그럼 왜 나왔을까요?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건 바로 통화의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을 드렸죠. 지금 통화지표를 봤을 때 139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위험한데? 라고 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. 이거 올리면 안 되겠다. 못 올라가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부 단에서 여기서는 한번 통화 스와프 규모를 체결을 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증액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외환 당국과 한은은 이렇게 짝짝꿍 손을 맞아서 환율을 오르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아시겠죠?
그럼 통계적으로 과거에 이때 발표했을 때 환율을 내렸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. 아까 말씀드렸던 AI 인공지능 예측 기반으로 현재 환율의 패턴을 예측을 해봤습니다.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? 저의 인공지능은 약 2만 개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같은 패턴을 검출합니다. 그렇게 봤을 때 환율은 현재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가 예측을 했을 때 어떤 패턴과 동일했냐면요.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의 패턴과 100% 일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좀 쉽게, 보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차트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자, 패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. 지금 패턴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은 원달러고요. 오른쪽은 덕산 하이메탈, 같은 유사도 패턴을 찾은 패턴입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패턴이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. 한번 지켜보세요. 이런 식의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로 어떤 패턴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상승, 하락,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. 한 10초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패턴이냐면요. 지금 상승, 하락, 이런 패턴. 이게 방사형의 큰 퍼지는 패턴 하나 나왔고요. 이걸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고, 그 다음에 하락했고요. 그 다음에 상승하고 하락했고, 그 다음에 여기 구간. 그 다음에 왼쪽 환율을 보시면요. 똑같은 패턴입니다. 이런 방사형 패턴이 나왔고요. 이걸 돌파하는 상승 이후에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패턴. 자,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환율 차트입니다. 뭐 어떻게 되냐, 통계로 봤을 때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? 이렇게 될 겁니다.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1390원을 고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. 즉,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.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지금 통화지표, 그러니까 그 한은과 당국에서 이 외환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면서 환율을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고요. AI 예측을 했더니 덕산 하이메탈과 유사하게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환율은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좋게 보시고요. 눌림 시에는 매수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이델리온 전문가 김한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